조국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훈장병 여러분들 다 표창하고 싶었는데 사정도 그렇지 못해서 오늘 여기 몇 분만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오늘 오신 분은 좋은 누리양 수색 구출 등에 헌신하신 육군 장병들하고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국 침범에 대응하신 공군 장병 그리고 헝가리 침몰 유람을 수색에 수고하신 분 그리고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내용적 국방위원님 그리고 여러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님들 참석을 하셨습니다. 예, 국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. 또 국민의 가장 큰 임무는 전방이나 국방이나 어디에 있든 그것을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하겠습니다.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신에 대해서 왜곡이 많은데 사실은 오히려 민주정부가 더 안보에 열심했습니다. 특히 국방예산 증가율을 봐도 노무현 정부 때는 8.9%, 문재인 정부에서는 7.6%입니다. 반면에 박근혜 정부 때는 4.1%, 이명박 정부 때는 5.2%였습니다. 내년 예산도 국방예산이 많이 증액이 됩니다. 아마 처음으로 50조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실제로 이 안보가 튼튼해야 평화가 올 수 있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군사 현장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우리는 분단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치가 되어 있고 늘 긴장되어 있고 있는 그런 나라라서 가능한 남북관계로 훈련을 시켜서 서로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 간에 교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정상회담을 두 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많이 완화되어 있는데 그래도 평화체제를 완전히 구축하는 데까지는 꽤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. 아마 잘하면 9월쯤 국민회담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남북관계에도 정상회담을 다시 하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꾸준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가능한 한 빨리 그런 기회가 오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신하신 것을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접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들으려고 이렇게 봤습니다.